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센터 서클 안에 하나은행 선수들이 먼저 스탠드업을 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었고요. 신한 선수들은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고 이제 라인업을 갖추겠습니다. 이경원 선수가 오늘 어느 정도 앞선에서 좀 초반에 버틸 수 있을지 오늘 또 신한은행은 또 실책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에 실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16개, 17개 정도의 실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수들도 알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게임차 3위와 4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보 프로. 아, 여기서 바로 파울이 나오는 이경원 선수입니다. 자, 티보 프 이후에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바로 발생했네요. 잡자마자 네. 바로 타이트하게 붙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강일수 선수가 뛰지 않기 때문에 득점력이 조금 뭐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디펜스에서 그걸 많이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길이 선수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역시나 초반에 이훈재 감독은 좀 수비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앞선에서 이제 이경원 선수가 쉽게 치고 넘어오지 못할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네. 일단 뭐 앞선에서의 디펜스가 얼마나 강한지를 초반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강인수 선수가 이제 웜업 저지를 다시 입었고요. 계속해서 출격 준비를 계속 몸 체크를 하면서 분명히 이윤재 감독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로 첫 번째 공격 시작합니다. 하나은행의 공격입니다. 자, 이경훈 선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김희수 선수가 나왔을 때 초반에 약간 뭐 부드럽지 않은 경기 운영이었었기 때문에 네. 선수를 인사이드 공격합니다. 이경훈 선수로 나오게 됐죠. 자, 득점 좋아요. 네.